이 회견 야당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친 표현들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할 시간이 있다면서 합의를 해서 다시 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기 콘서트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이렇게 기습 침략했습니다.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일방적 해명의 판을 깔아줬다고 맹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최장시한, 즉 오는 12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일정을 늦춰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자회견을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물타기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책은 없이 대입제도를 거론한 것으로서 문제를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보수 야권의 대응 기조는 기자회견은 회견이고 국회 청문회는 계속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계속 명분을 쌓아서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란 이름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